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제24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일장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바른 장애 인식을 심어주고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24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일장 시상식이 지난 23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와 삼성화재, 소년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WBC 복지TV, KBS, C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개최됐습니다. 이음 하나로 이어진 우리라는 장애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 시와 산문, 독후감, 방송 소감문 등 여러 부문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입상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교육부 장관상 수상자의 시낭송이 펼쳐졌으며 이어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단체상과 공로상, 최우수상, 우수장려상 등 각 부문별로 상이 수여됐습니다.